오늘 주식시장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순영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증시 하락과 개인 또 외국인 매도세로 사흘째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16포인트 내린 2472.37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결국 하락 반전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와 운수창고, 전기전자, 종이목재 업종이 약세를 보인 반면 철강금속과 기계, 전기가스 업종은 강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이 하락했고 포스코와 KB금융,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은 올랐습니다. NC소프트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닷새 연속 하락하면서 4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CJ대한통운은 CJ건설과의 합병 우려감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닥 지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의 팔자세로 후퇴했습니다. 어제보다 10.91포인트 내린 755.27로 마감했는데요. 로엔과 휴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티슈지는 인보사익 일본 기술 수출 무산 가능성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은 자회사 티슈진이 일본 미쓰비시 타나베 제약과 체결한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 엔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어제 공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는 13% 넘게 추락 43,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내린 1,08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아시안제TV 이순영입니다.